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속가능한 미래씨앗 글로벌 도전을 위한 식물원의 역할을 주제로 세계식물원교육총회 D-1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2025년에 개최될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의 성공 개최 기원과 전국 국공사립 수목원 식물원과 교육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수목원 식물원 교육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6월 12일 수요일까지 3일 동안 3가지 특별한 주제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국제심포지엄은 6월 10일 월요일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시청각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수목원 식물원과 교육 분야 등 국내외 17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나셨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국빈 방문에 함께 동석하기 위하셔서 오늘 출국을 하신 바람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환영을 한다는 의미에서 주신 메시지 제가 대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세계 식물원 교육총회 유치를 기념하는 국제 심포지엄의 개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식물원 교육총회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를 지닙니다. 숲과 사람, 자연과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보존을 위해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이 자리는 지구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단순한 학술 회의를 넘어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과 연대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시작된 심포지엄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산림청과 협력하여 수목원 식물원이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축사를 통해 수목원 식물원 관계자들의 교육 활성화 의지를 지지하였습니다. 이어진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의 축사에서는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귀중한 경험의 장소가 수목원과 식물원이 되길 기원하였으며 박종호 아포코 사무총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나온 혁신적 생각들이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심포지엄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결의를 다지게 했습니다. 오늘 D-1주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세계 식물원 교육총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응원드리고 전 세계 식물원 수목원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진 오준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석좌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폴스미스 국제식물원 보전연맹 사무총장, 조우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실장, 링구우 중국 국가식물원 박사의 강연들은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절멸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 수목원 식물원 및 교육 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변화를 위한 교육을 이끌어야 함을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강연 후 시작된 D-1년 국제심포지엄 기념 행사에서는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 홍보 및 등록을 위한 홈페이지가 공개되었으며 전국 국, 공, 사립 수목원들이 함께 지구생태계 보전과 미래 세대의 행복한 삼보장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수목원 식물원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이명석 국립수목원장은 국민의 웰빙을 위해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교육이 중요하므로 수목원 식물원이 교육계와 협력하여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활성화의 중심에 서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11차 세계식물원 교육총회는 BGCI 국제식물원보전연맹에서 주관하는 교육 분야 행사로 동아시아에서는 국립수목원이 최초 개최합니다. 제11차 세계식물원 교육총회는 2025년 6월 8일 일요일부터 6월 13일 금요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